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청운면 갈운리에 나와 있고요. 좀 독특한 매물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2억대 매물이고, 매물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, 좀 최근에 가격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, 촬영을 나왔습니다. 갈운리 하면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, 주변이 굉장히 좀 청정 지역이고, 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죠. 예, 뭐, 주변에 가는 길에, 쭉 가다 보면 골프장도 나오고, 뭐, 물도 좀 흐르고 펜션도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. 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 중에 좀 하나고요. 주변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. 주변이 그만큼 좀 쾌적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주택의 가격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. 2억대 주택들이 좀 많이 즐비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. 양평 읍내까지 한 3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리고 본 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전원 주택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까지는 약 한 500에서 한 5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오는 길이 뭐 그렇게 진입로가 나쁘진 않아요. 괜찮습니다. 괜찮은 편에 좀 속하고요. 그리고 본 단지의 첫 번째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가장 초입에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, 네,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. 뭐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. 근데 좀 살짝 독특해요. 뭐 전반적으로 독특합니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에 보시는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인데 초입 도로가 좀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. 첫 번째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창고고 이렇게 2단에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거의 첫 번째 필지인데 이 진입로가 경사가 좀 있는 편이고요. 겨울에는 제설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뭐 송풍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예,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주차 박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, 이렇게 좀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, 1단 토목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. 창고 보시면 토목이 이제 개비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목이 돼 있고요. 주택 부분은 일반 이제 석축으로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창고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, 그죠? 1단에 이렇게 창고랑 이제 텃밭이 좀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창고가 무지하게 넓습니다. 무지하게. 요거는 나중에 작업실로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좌측과 우측 두 군데로 좀 나눠져 있고요. 좌측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. 살림살이 비롯해서 장비들 굉장히 많고 사장님 직접 건축도 하시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장비도 굉장히 많죠. 여기는 또 마감이 여기 천장은 루바로 또 잘 돼 있네요. 이쪽은. 예. 그러니까 오시는 분은 중간에 가벽 터시고 뭐 큰 작업장으로 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작업장이나 요즘에 뭐 이제 유튜브들 많이 하시니까 스튜디오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긴 텃밭. 이쪽은 다 텃밭이에요. 근데 뭐 좀 많이 있네요, 그죠? 방울토마토도 있고 뭐 지금 제가 저 안쪽까지는 들어가긴 그렇지만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석축 다 있고 버섯도 키우시고 계시고. 예. 지금 완전 진짜 자기 그 놀이터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리고 단지 내 같은 경우 전기통신이 이렇게 지중화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폭의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. 그 위쪽으로 해서 거의 동일한 컨셉의 주택들이 쫙 있어요. 쭉 있습니다. 쌍둥이 주택들이 그냥 한 6, 7채 정도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 주택이죠. 보시면은 뭐 주차는 주차 박스에 하시거나 창고 앞에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택 앞에 이제 메인 마당인데 아담합니다. 아담해요. 잔디, 소나무, 뭐 식재 잘 돼 있고 야외수도가 빠져 있고요.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다 시공이 이미 완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좀 전기세 부분 좀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.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경기 따라서 뭐 조경수들 뭐 그다음에 뭐 야외 조명 같은 거 이렇게 좀 세팅되어 있고 벽돌로 파이어피트 이렇게 해 놓으셨고 데크 뭐 있습니다. 자, 주택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벽돌 마감 되어 있고요. 경사 지붕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냥 단순합니다. 1층과 2층이 별도 세대입니다. 요것도 상당히 독특해요. 내부 계단이 아닌 외부 계단으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 2층 먼저 한번 볼게요. 2층 먼저. 굉장히 2층 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 세대이기 때문에 월세를 주셔도 됩니다. 임대 뭐 싸게 그죠? 뭐 500에 막 2, 30 정도 하지 않을까요? 들어가면 나름 원룸 세팅 다 되어 있어요. 욕실도 굉장히 크고 주방, 욕실 다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시골에서 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요런 게 사실은 없죠. 뭐 임대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매매하셔가지고 이 공간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부 소액의 좀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독특합니다. 독특해. 자, 바로 이제 본체 1층으로 해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뭐 전실 있고요, 우측에 신발장 있고 중문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. 디자인 자체나 굉장히 평범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들어가시면 넓은 거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, 천장은 다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거실이 굉장히 넓고, 거의 뭐 거실 생활 한다고 보시면,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좌측에는 이렇게 주방도 넓은 편이에요. 주택 면적 대비. 예, 거실과 주방이 좀 넓은 편이고요. 뭐 무난하게 돼 있죠. 평범하게 돼 있습니다. 천장 역시 루바 마감이 돼 있고, 예, 이렇게 돼 있고요. 욕실이 무지하게 넓어요. 세탁실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죠?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방은 이제 안방하고 연결되는 문이고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방. 자, 방은, 안방은 뭐, 안방도 넓네요. 예, 붙박이장 다 돼 있고, 안방도 작지가 않아요. 이쪽 문이 이제 아까 욕실로 통하는 문입니다. 그냥 좀 독특한 구조로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. 정말 딱 그냥 내 놀이터. 그죠? 딱 놀이터입니다. 세컨하우스.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, 혹은 나중에 뭐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거 좀 돌려도 될 만한 구조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1층이 방 하나, 욕실 하나, 그다음에 거실, 주방, 굉장히 단촐한 구성. 2층에 별도 출입구로 해서 별도 세대로 또 방 하나, 주방 하나, 그다음에 욕실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다음에 1단에는 이제 창고, 그냥 큰 창고와 텃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쑥 둘러봤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청운면 갈운리, 갈운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구 구조로 별도 세대로 2층이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1단과 2단 토목 되어 있고, 1단에 창고, 텃밭, 2단에는 주택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단지 초입에 약간의 경사가 있다라는 거 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, 2차선 도로까지 약 한 500에서 550m 정도 떨어져 있고, 양평읍 중심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까지 말씀드렸고요. 여기서는 사실 홍천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. 홍천이 좀 더 가깝고, BRT 파크라든가 뭐 저기 홍천 시내 쪽 그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. 원주라든가 횡성 이쪽이 좀 더 가까우니까 뭐 참고하셔가지고 지리적인 어떤 부분도 좀 한번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좀 보시고, 그리고 한번 답사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. 예, 어쨌든 뭐 가격이 많이 좀 조정이 됐고 2억대 매물치고는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네요. 건축비 이것저것 따지면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. 장마철인데 지금 한창 좀 비 피해 없게끔 조심하시고요. 뭐 준비를 과하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손해될 건 없잖아요. 혹시 모르니까 좀 준비 잘 하시고 조용히 잘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